대법원이 그 선거소송 변호인단의 이제 뭐 성명준비명령 이런 걸 내렸는데 그게 뭡니까? 성명준비명령이라는 것은 대법원이 원고 측에 원고가 제시한 청구의 원인, 취지 이런 것을 좀더 명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명령이죠. 영어로는 브리프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은 좀더 명확하게 당신이 원하는 바, 당신이 주장하는 말을 풀이해서 해달라는 그런 명령이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대법원이 원고 측에 성명 준비 명령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사건을 진행할 테니까 당신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 그동안 상당히 많이 늦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늦췄는데 그 성명 준비 명령에는 무슨 뭐 다른 그 법원으로부터 그런 뭐 데드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보내달라는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24일까지 보내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저도 유튜브 방송을 보고 알았어요. 24일까지. 24일까지 그거를 보내라. 이제 그걸 안 보내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든 간에 그동안 그 한국의 일각에서는 이 대법원이 요즘에 하도 요상하니까 뭐이 재검표나 이런 선거소송을 깔아뭉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의심했는데 이제 그거는 한 단계 넘어선 거네요. 이게 그 재검표를 이렇게 깔아뭉겨서 늦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왜냐하면은, 다른 일에도 마찬가지지만 선거에 관련된 일에서도 이 타이밍하고 타임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검표는 그 공직선거법에 다른 쟁송에 우선해서 신속히. 신속히 결정 재판하여야 한다. 의무거든요. 근데 왜 신속히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면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해야 각자 국회의원이 정리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하라고 했지만은 더 구체적으로는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 없이 마감 날짜가 다될 거고 그렇다는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고 이거 자체가 말하자면은 선거 부정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간주되는 거죠. 그럼 다음 정권에 들었으면은 이런 대법원이 이렇게 시간을 지체시킨 것에 대해서도 조사 같은 게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캐나다의 재검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대단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캐나다는 4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캐나다의 재검표 과정. 캐나다에는 선거를 하는 선거위원회가 무슨 부정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상상이 안 되고 중립적인 기관이니까. 다만 크고 작건 간에 쟁송이 있을 수 있는데 이의가 있으면 4일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되고 이의를 접수한 후 4일 안에 재개표를
하게 되죠. 대체로 다 개표상의 문제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런 거 아닌지, 여긴 내각제이기 때문에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해야 하므로 그걸 늦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하는 거죠. 재검표 신청을 4일, 또 재검표 완료의 4일, 그러니까 8일 만에 마치라는 이야기네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한국의 시청자들에게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선진국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할 일을 빨리 하는 나라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든것 같은데, 현재 이제 이경복 선생님은 이제 회계사 업무도 그동안 쭉 해오셨고, 또 캐나다에 한 47년간 근무하셨고, 아, 캐나다에 거주하시고, 이제 국제구국연대 대변인 역할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 차례에 단순히 수개표하는 것은 재검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 명확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수개표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대법원은 어떤 종류의 재검표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아, 저 양반들이 수개표하고 대충 때우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의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개표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원고 측에서 낸 소송은 선거 무효 소송이거든요. 뭐 당선 무효 소송도 몇 있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선거 무효 소송인데 선거는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선거 운동, 투표, 개표. 개표. 그렇죠? 그게 선거 무효이기 때문에 그세 과정 전부가 이의의 대상이 되죠. 근데 수개표라는 것은 개표만. 표를 세는 것뿐이거든요. 개표. 따라서 지금 선거 무효를 소송했는데 개표만 다시 한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아주 명쾌하게 이제 말씀, 예. 말씀하시죠. 수개표로 끝내려고 하는 모양인데, 제가 좀더 설명을 하자면은, 원론적으로 선거는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그죠? 예. 정치의 영역이죠. 그렇게 하고 투표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법적인 행위. 정치적 목적으로 위한 법적 행위이고, 개표는 미시적으로 말하면 세는 일이기 때문에 회계의 영역이에요. 회계. 어카운팅의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감사라는 것은 회계한 결과를 트레이스 백 해가지고 확인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감사이기 때문에 이 감사는 개표는 회계 영역이고 재검표는 감사 영역이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 국제 조사 우리는 흔히 그러는데 오딧이거든요. 오딧 오디트. 감사거든요. 인베스티게이션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감사 일렉션 오딧일 경우에는 대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result audit. 결과만을 감사하는 것. result audit. 그건 뭐냐면, 투표지 수가 맞는지, 분류가 맞는지, 유효표, 무효표 구분이 맞는지, 그리고 투표지가 이게 진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이 리절트 오디션, 결과만 가지고 하는 거고, 하나는 프로세스 오디션, 프로세스 오디트. 프로세스. 리자 오디트 프로세스 오디트. 그러면 이런 리절트 오디션 플러스 선거의 전 과정이 검증과 확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오딧.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하자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알기 쉽게 비유를 생각해 봤는데 소위 인벤토리 한다는 거죠. 재고조사. 재고조사 한 거다. 재고조사. 네. 재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실물을 카운팅 해보는 거예요. 그죠? 아, 이게 테레비가 100대인지 101대인지 99대인지 카운팅 하는 것이 이제 그 피지컬리 수량을 확인하는 그것을 인벤토리 카운팅이라고 하거든요. 그와 반면에서 인벤토리 오딧이라고 하는 것은 인벤토리 오딧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창고에 있는 그 물건의 수량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해서. 이것이 장부상의 기록과 맞는지 그렇게 하고 장부상에 있는 그 재고량도 입고 출고를 감안해서 그죠? 뭐 150개 왔는데 50개 팔렸으면 100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0개 통관한 거 통관해서 창고로 입고가 150개 제대로 왔는지 또 이것이 50개가 팔렸는지 이런 전체적인 거를 파악하는 것이 인벤토리 오딧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번 선거에 관한 것도 이것이 개표를 다시 해달라는 게 아니라 선거 무효이기 때문에 선거의 전 과정을 그러니까 통관서부터 입고서부터 보관 상태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재검표죠. 그 재검표에 대한 데피니션이 없어요. 공직선거법에. 그냥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해석으로 하는데 검표지 개표가 아니거든요. 그죠? 수개표라는 것은 개표를 하되 다만 기계로 하지 않고 손으로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표와 검표는 엄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수개표로 끝낸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참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점을 이경복 회계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번 소송의 목적은 선거 무효 소송이고 그리고 또 이번 재판을 하는 것도 선거 무효를 가리기 위한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선거를 구성하고 있는 3대 요소인 선거운동, 투표, 개표 전반에 대해서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수개표라는 것은 그냥 개표에 한정된 그게 개표에 한정된 아주 부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